레이테만 해전 37 까미카제. 구리타 함대가 물러났지만 허위 항모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오전에 미 해군의 허위 항모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괴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를 창설한 사람은 필리핀을 담당하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44년 10월 5일에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으로 임명되어 12일에 필리핀에 부임한 그가 부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0월 19일에 이런 기괴한 작전을 만들어내고 그게 상부의 인정을 받은 걸 보면 이미 일본군 수뇌부에서 자살 공격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오니시 중장은 다만 현장에서 실천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오니시 중장은 10월 19일 저녁에 마닐라 근교의 마발라카트 비행장에 전개한 제201 해군 항공자 본부를 찾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니시 중장은 미군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한 자살 공격을 제안했고 제201 해군 항공대 지휘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아침에 제301 비행대장 세키 유키오 대위를 위시한 24명의 자원자들로 가미카제 특별공격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은 6명씩 4개 부대로 나뉘어 각각 시키시마대, 야마토대, 아사히대, 야마자쿠라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22일에는 추가로 기쿠스이대, 하자쿠라대, 와카자쿠라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출격했으나 번번이 표적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두 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25일이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1944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에 마발라카트 비행장으로부터 아사히대, 야마자쿠라대, 그리고 기쿠스이대가 출격했습니다. 그중 기쿠스이대가 오전 7시 40분에 시알가오섬 동쪽 해상에서 태피원을 발견했습니다. 기쿠스이대의 공격을 받을 당시 토마스 스프라거 소장의 태피원은 240km 북쪽 해상에서 구리타 함대에게 쫓기고 있던 태피3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침에 발진시켰던 함재기들을 서둘러 불러들인 다음 대함무장으로 바꾸어 달고 출격시키고 있었습니다. 호위항모 산티가 5대의 어벤져와 8대의 와일드캣을 이함시킨 직후 구름 속에서 저로기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한 대공포 사수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이 제로기는 산티의 좌현 전방 비행갑판에 바로 내려 꽂았고 비행갑판을 거쳐 격납고 갑판에 격돌하여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비행갑판에 4.5 곱하기 9m의 구멍이 뚫렸고 1000파운드 약 454kg짜리 폭탄 8개를 쌓아놓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폭탄의 유폭은 없었으며 보수반응들은 10분 만인 오전 7시 51분까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티의 전사자는 16명, 부상자는 27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미카제의 최초 전과였습니다. 산티의 최초의 가미카제가 충돌한 지 30초 후에 스와니의 후방에 한 대의 가미카제가 나타났습니다. 스와니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어 피해를 입히자 가미카제는 방향을 바꾸어 생가문을 향해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스와니의 5인치 양용포가 생가문으로부터 150m까지 접근한 가미카제를 직격하여 산산조각되었습니다. 파편이 생가문의 비행갑판을 휩쓸면서 한 명의 전사자와 두 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페트로프베이의 세 번째 가미카제가 달려들었습니다. 돌입 도중 대공포화로 피해를 입은 가미카제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산티는 가미카제로 인한 화재를 진화한 지 5분 후인 25일 오전 7시 56분에 우현 58분에서 60번 프레임 사이에 일본 잠수함 I-56호가 발사한 어뢰 한 발을 맞았습니다. 약간의 피해와 함께 침수가 발생하여 함이 우현으로 6도 기울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고 속력도 16.5노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유조선을 개조한 생가몬 급 호위 항공모함인 산티는 표준 배수량이 11,600톤에 달했으며 방어가 충실한 편이었습니다. 만약 8,300톤짜리 카사블랑카급이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것입니다.
세피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가 막 넘었을 때 스와니 상공 2400m 고도에 또다시 가미카제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스와니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었으나 가미카제는 그대로 돌입하여 오전 8시 4분에 후방 엘리베이터에서 앞쪽으로 12m 떨어진 곳에 격돌했습니다. 비행갑판에는 3m 곱하기 3m짜리 구멍이 뚫렸으며 폭탄은 비행갑판을 지나 견갑고 내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견갑고 갑판에 다시 7m 곱하기 7m짜리 구멍이 뚫리고 주 갑판까지 피해가 미치면서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후방 엘리베이터는 망가졌고 일시적으로 조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수반이 기민하게 대처하여 2시간 내로 견갑고의 화재를 끄고 비행갑판을 보수하고 조함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스와니는 오전 10시 9분부터 항공작전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후방 엘리베이터의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구리타 함대가 북쪽으로 물러가면서 한숨을 돌렸던 클리프턴 스프라그 소장의 태피3는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시키시마대 소속 가미카제 5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미카제들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하여 초저공으로 접근한 다음 1500m 고도까지 급상승한 후 돌입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가 늦어지면서 태피3의 전투 초계기들이 요격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가미카제는 키트쿤베이를 노리고 돌입했습니다. 함교를 노렸으나 살짝 빗나간 가미카제는 비행갑판 왼쪽의 통로에 격돌하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파편이 비행갑판을 휩쓸어 어벤져 두 대를 파괴하고 한 명의 전사자와 16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미카제 두 대는 펜쇼베이를 노리고 달려들었으나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나머지 가미카제 두 대는 화이트 플레인즈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150m 고도로 접근하던 선두의 가미카제가 40mm 버퍼스 대공포에 맞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미카제는 표적을 바꾸어 연기를 끌면서 생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생로의 대공포화가 화력을 집중했으나 막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51분에 가미카제는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가 재급유와 재무장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격납고에서 폭발했습니다. 격납갑판에 쌓아오던 어뢰와 폭탄을 유폭하면서 7번의 무시무시한 폭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행갑판의 대부분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행기들이 수십 미터 상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생로는 함수에서 한미까지 불길에 휩싸인 채 모든 기능을 잃고 해상에 멈추었습니다. 함장 프랜시스 맥케나 대령은 퇴함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돌 후 34분이 지난 오전 11시 25분에 생로는 우현으로 쓰러져 한미부터 침몰했습니다. 889명의 승조원 중 143명이 전사했고 생존자들은 구축한 히어만, 후위 구축한 버틀러, 레이먼드 그리고 데니스에 구조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이 가미카제를 몰았던 조종사가 시키시마대의 지휘관인 세키 유키오 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가미카제는 화이트 플레인즈를 향해 달려들다가 대공포화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불덩이가 된 채 돌입한 가미카제는 좌현 통로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차이로 빗나가면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비행갑판을 휩쓸어 11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25일 오전 11시에 키트쿤베이는 10km 전방에서 달려드는 스위스의 함상 폭격기 15대를 발견했는데 이들 중 5대가 전투 초기의 요격을 뚫고 들어와 가미카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대가 키트쿤베이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포화가 불을 뿜자 가미카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기체는 함교를 지나쳐 함수를 지나면서 폭발했습니다. 폭탄은 기체에서 분리되어 함수에서 20m 정도 오른쪽 바다에 떨어져 폭발했고 오른쪽 꼬리 날개를 비롯한 기체의 일부가 조종사의 시체와 함께 비행갑판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4대는 칼리닌베이에 달려들었습니다. 2대는 피했으나 3번째 가미카제가 좌현 비행갑판, 4번째 가미카제가 후방 굴뚝에 격돌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나 보수반이 5분 만에 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미카제 공격이었습니다. 태피3의 호위 항모 중 가미카제 공격에서 무사했던 것은 스프라로 소장의 기함인 펜쇼베이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미카제 최초의 전과는 태피1의 산티에 격돌한 기쿠스 2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과 보고의 순서가 헷갈렸을 뿐 아니라 생로를 격침한 전과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일본 측은 태피3를 공격한 시키시마대의 공격을 최초의 가미카제 공격으로 선전했습니다. 가미카제의 대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5일 오전에 일본군의 한줌의 비행기와 조종사들을 희생시켜 거둔 전과는 전함 4척, 중순양함 6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을 보유한 구리타 함대가 사마르 해전에서 3척의 중순양함을 잃어가며 거둔 전과에 필적했습니다. 이로써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대대적으로 가미카제를 확대하여 이후 미 해군에 대항하는 전력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